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일임 꼭두각시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방심위가 비판 언론을 옥죄는 편향심의를 하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1기 방심위부터 2023년까지 보도교양 프로그램 법정제재 현황 561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 유일임 위원장이 지난해 9월 11일 취임 이후 새 넉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모두 27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월 평균 7.04건 꼴로 문재인 정부 때 위촉된 강상현 위원장 2.88건, 정현주 위원장 0.64건은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 평균 1.41건, 박근혜 정부 당시 평균 5.02건 때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치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단연 탑입니다. 게다가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약 넉 달간 의결한 법정 제재 27건 중 건강 의료에 해당하는 두 건을 뺀 나머지 25건이 모두 공정성 관련 심의입니다. 공정성 심의는 모호한 개념 정의 탓에 정치적 의도에 따른 오남용 여지가 많아 늘 정치 심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시사 보도 기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위험성 탓에 세계적으로도 축소,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시다시피 29.41에서 48.08%로 30-40% 정도를 유지하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90%를 훌쩍 넘겼습니다. 바로 공정성 심의와 관련된 건수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9조 공정성 조항을 기준으로 한 심의로 범위를 좁혀봤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정부 때에는 한 자릿수에서 많게는 10%대였던 것이 유일임 체제에서는 55%를 넘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입니다. 공정성 심의를 통해 법정 제재를 의결한 92%에 해당하는 25건을 살펴보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나 정부 정책 비판 등을 다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제재가 13건, 52%나 됐습니다. 대통령실 문화방송 전용기 탑승 거부, 코바나 콘텐츠 후원 건설사의 서울중앙지검 증축 설계 용역 수주,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태원 유가족 단체 면담 거부, 이런 것들이 다 법정 제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권의 언론 재갈 물리기가 확인된 셈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심위를 하수인처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어제 28일 JTBC 측이 유튜브 채널에 재래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자막을 사용했다면서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같은 정권 실세들은 어떤 실수를 해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전혀 용납되지 않습니다. 즉결 처분입니다. 계급사회가 따로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이고 오늘 오후 2시 제가 직접 양천경찰서로 고발인 조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진실의 힘을 믿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